종교개혁자들의 사상과 조직신학 등 자칫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일반 독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책들이 눈에 띕니다. 또 88 서울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와 함께 탁구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영자 선수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미국 비슨신학교 제럴드 브레이 연구교수가 저술한 조직신학서입니다. 저자는 방대한 조직신학의 내용을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용어의 사용을 배제한 채 풀어갑니다. 특히 노동과 양성평등, 이단과 스포츠 등 각 장마다 일상적이고 현대적인 사례들을 싣고 있어 조직신학이 단순한 이론에서 그치지 않고 삶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와 츠빙글리의 신학과 사상을 쉽게 익힐 수 있는 책입니다. 역사신학자인 저자가 루터파와 개혁파를 대표하는 두 거장과 종교개혁사를 마치 이야기를 들려주듯 전개하고 있어 목회자뿐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에는 역사적 자료와 현장 사진,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들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88 서울올림픽에서 현종화 선수와 함께 탁구 복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양영자 선수의 삶과 신앙을 담은 책입니다. 양영자 선수를 오랫동안 지켜본 정광 목사가 펴낸 이 책에는 15년 동안 몽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유소년 탁구 꿈나무들을 지도하기 위해 귀국해 복음 증거에 힘썼던 양성교사의 지난 30년 동안의 복음 전도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전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캠브리지 대학교 학장인 로안 윌리엄스의 마가복음 해설서입니다. 책은 복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마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나가며 성서학계에서 논란이 되는 주요 문제들을 하나씩 다룹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가져온 새로움이 무엇인지 살피며 그리스도인이 지향해야 할 삶의 방식을 함께 논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